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12신살 중 하나죠. 망신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망할 망해, 몸신해, 죽일살, 흉신살. 몸을 망치는 살이죠. 국어사전에 망신의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여 자기의 지위, 명예, 체면 따위를 손상함. 그러니까 섣부른 말과 행동이 자신을 망치는 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망신은 당할 수도, 줄 수도 있겠죠. 망신살이 흉하게 작용한다면 망신을 당하겠지만 길하게 작용하면 남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서 망신을 주는 살. 그러니까 내가 망신을 줄 만한 지위, 명예, 체면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망신살이 성립하려면 어떤 글자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망신살은 연지로 보는 법과 일지로 보는 법이 있습니다. 연지 망신살은 조상 때 망신살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길하게 작용했다면 조상이 남들보다 높은 지위, 명예, 체면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잘 유지되었다면 내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물려받았겠죠. 반대의 경우는 조부모 때 망신을 당한 집안이 됩니다. 집안의 지위, 명예, 체면이 손상당했다면 그 영향을 내가 받았겠죠. 일지 망신살은 나 자신이 당하는 쪽이든 주는 쪽이든 망신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나 망신살의 기운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연지 망신살이 성립되려면 연지에 해묘미가 있는데 다른 지지에 인이 있으면 망신살이 성립됩니다. 연지에 인호술이 있는데 다른 지지에 사가 있으면 망신살. 연지에 사유축이 있는데 다른 지지에 신이 있으면 망신살. 연지에 신자진이 있는데 다른 지지에 해가 있으면 망신살이 성립됩니다. 일지 망신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지에 해묘미가 있고 다른 지지에 인이 있거나 일지에 인호술, 다른 지지에 사, 일지에 사유축, 다른 지지에 신, 일지에 신자진, 다른 지지에 해가 있으면 일지 망신살이 성립됩니다. 망신살은 인신사해, 사맹의 글자로 이루어집니다. 사맹의 글자들은 계절을 여는 지지들로 이전 계절에서 다음 계절을 시작하는 지지니까 계절의 기운을 가지고 들어와야겠죠?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게다가 12운성상 록지이기도 합니다. 관대지의 미숙함을 벗어나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이 쌓인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왕지는 아닙니다. 능수능란한 정도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움직임이 활발하고 일처리 능력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왔으나 능수능란하진 않은 상태. 사실 이때가 사고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따고 큰 사고가 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본격적으로 운전하고 1, 2년 정도 지나서입니다. 운전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주차나 차선 변경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시기이죠. 그러다 보니 자만해집니다. 남들에게 운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며 망신을 주기도 합니다.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베테랑 운전자에게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자만심에 모험적인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큰 사고를 내게 되는 시기이죠. 사주에 망신살이 있으신 분들은 겸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아는 척을 한다던가 모험적인 행동을 하시면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길하게 작용한다면 지위나 명예가 높아지고 리더십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신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신사해, 사맹의 글자들은 교통사고와 연관이 많은데요. 사주에 인사신사명살이나 인신사해의 충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신사명살이나 충에 대한 내용은 제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망신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